어딥니까? 오랜만에 여기 왔어요. 오늘 뭐 시켰을까요? 원래 어제 곱창 먹단가 어제 곱창 먹고서 이제 전골을 안 먹어서 곱창 전골을 먹고 싶었어요. 원래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밝혀주더라고. 다시 나왔지. 역시 나에게는 대부장. 오늘 소곱창 전골 써있잖아 뒤에. 소곱창. 근데 와봤더니 메뉴판에 어제 뭐하구나 저게 이제 매운 갈비찜이라고 있더라고. 매운 갈비찜 그거 시켰습니다. 매운 갈비찜 밥부터 먹어도 오늘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 5분 정도만 끓여서. 네,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버섯인가요? 버섯이요? 네. 새송이 버섯. 새송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운데 당면살이 있어요. 네. 당면살이 먼저 이렇게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매운 갈비찜 나왔어요, 여러분. 맨날 김치찌개, 동태찌개, 스팸구이 이런 것만 보여줬죠? 맨날 뭐지? 무슨 뭐더라? 떡갈비 이런 거, 스팸구이 이런 거, 계란말이 이런 것만 있었는데 계란말이 하나 시킬까? 너무 많아, 계란말이 여기가. 못 먹어요, 제가. 시켜도. 자, 당면부터 걷어 먹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떡볶이 먼저 나오네. 치즈떡인가? 잠깐만요. 치즈는 아니네. 새송이 버섯인 줄 알긴 알았는데 한 번 더 여쭤봤어요, 확실하게. 일단 당면. 일단 이 버섯 맛있고 당면. 버섯도 맛있네, 버섯. 떡. 당면. 뭐 튈 것 같은데, 옷에. 잠시만요. 솔직히 어제 갔던 그 대운 황소 뭐지? 황소 부추 생곱창 그 집 또 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전골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주문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왔는데도 살 수 없이 여기 왔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긴 뭐해서 딱 보니까 뭐 새로운 걸 보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갈비 같은 거 먹어도 되나? 네. 이 정도니까 혼자 먹기엔 딱 좋네. 26,000원인데 계란말이 하나 시키고 싶었는데 그럼 배불러서 안 될 것 같고. 아, 이것도 국물부터 맛을 볼게요. 국물부터. 아, 달짝지근하네. 매콤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지 이게? 이거 일단 세워놓고 해볼까 한번? 보이려나 모르겠다. 세워놓으면 이게 먹는 게 해볼게요. 되나? 아, 갈비 한번 뜯겠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뜯어야 되겠다. 그냥 갈비네요.
먹방 하는 김에 뜨거워. 하나도 안 맵고 저는 살짝 찍어내요. 안 매운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흐리도록 할게요. 아, 4단 좀 줄였고요. 오우. 이제 서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훌리핑콩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